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어링 휠. 사실 이것이 이제 스티어링 휠인데, 일반적으로 이제 휠이 카바가 없을 때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. 카바를 한번 벗겨볼게요. 위만 없을 때는 좀 얇아요. 얇고 손에 감촉이 좀 덜하다는 기분이 들어요. 그런데 이제 손을 우리가 잡았을 때 손에 딱 맞다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카바가 있는 것이 좋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카바를 최근에 선택을 했고요. 이제 카바를 했을 때의 장점은 촉감이 좋다. 그리고 운전하기에 잡기에 편해요. 이 미끄럼이 좀 덜해요. 이게 이제 카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, 스티어링 휠에 이 카바를 했을 때 단점은 무엇이냐? 스티어링 휠에 겨울에는 열이 전도가 되잖아요. 열선이 들어와 있는데 이 열 전도가 조금 늦어요. 전도가 되더라도 카바를 씌웠기 때문에 이 카바만큼 사실은 열 전도 되는 속도가 느려요. 그래서 늦게 들어온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이것이 영 덥다 춥다 이런 감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카바를 안 했을 때 운전하고 카바를 했을 때 운전 촉감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스티어링 휠에 이 카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카바를 완전히 한번 벗겨 볼게요. 벗겼을 때는 이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. 이런 형태로. 이런 형태로 됐는데,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촉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. 보통 이제 우리가 스티어링 휠에 카바를 벗겼을 때는 이 상태로 됩니다. 이 상태로. 이 상태로 되는데, 이 상태로 됐을 때는 손을 잡아보면은 약간 미끄러워요. 둔탁하고 약간 얇아요. 손 잡기가. 그래서 미끄러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휠이 카바가 있을 때 훨씬 더 운전하기 쉽다. 운전하기 편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. 다만 이 휠에 카바가 있을 때는 여기에 전달되는 겨울에 열선에 열이 카바로 인해 가지고 이 두께만큼 늦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스티어링 휠에 카바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카바를 다시 씌웠는데요. 열선에 전달이 좀 늦더라도 이 스티어링 휠에 카바를 하시는 것이 운전하는데 더 좋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